이 차량은 벤츠 이번에 폐리된 GLC 220D입니다. 자, 일단 이 차를 처음 타고 느낀 거는요, 디젤 엔진인데도 가솔린 엔진보다 더 조용할 정도로 실내에서는 이 디젤 엔진에 따따딸거리는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엄청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벤츠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주행 질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제 악셀 밟을 때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툭 치고 나가는데, BM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악셀을 밟았을 때 차가 탁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출발이 됩니다. 그 점도 좋고,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천천히 감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정지 직전에서 감속을 해서 정지가 될 때 설 때 약간의 그 울컥임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딱 이렇게 딱 섰을 때, 섰을 때 이 시트랑 몸이 뒤로 잠깐 탁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요거 살짝 있습니다. 근데 같은 포르쉐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그 타는 차량에 따라서 그런 그 정차 시에 그 울컥임이 있는 차량도 있고 또 그런 거를 못 느끼겠는 차량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또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차량에 따라서 또 브레이크 패드나 캘리퍼 그 작동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히 포르쉐 차량들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렇게 정차를 할 때 브레이크에서 소리도 나면서 울컥임 현상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렇더라고요. 포르쉐 차량은. 근데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차량에 따라서 또 그런 울컥임이 느껴지는 차량이 있고, 또 느껴지지 않고 아주 스무드하게 완전 정지까지 되는 차량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뭐 어떤 모델이 그 정차 시에 울컥임이 있다라고 다 저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그리고 그 차량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터널 아니고요. 예, 차종 불문하고 이 벤츠를 타게 되면 이 실내에 앉았을 때 어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 상당히 우아하고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벤츠 차량은. 세단이 됐든 SUV가 됐든 벤츠 차량을 타게 되면 항상 좀 아늑하고 실내가 참 이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하나하나 어떤 그 소재들을 다 따지고 보면 BMW보다는 조금 소재들이 좀 싼 소재들 같다고들 하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쁘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벤츠나 BMW 차량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세단이 됐든 SUV가 됐든 항상 구매할 때 그 같은 급의 모델들을 선택하실 때 벤츠냐 BMW냐 항상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예, 이 그 벤츠 GLC 차량하고 이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 BMW의 X3나 X4가 되는데요. 이제 GLC의 쿠페형 모델은 그 BMW의 X4 모델하고 이제 같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차량은 쿠페형은 아니고요. GLC 220D인데 그냥 일반적인 SUV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X3하고 동급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가 가격표를 보니까 한 7,700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밤에 지금 이 차량하고 뭐 X3, X4 그런 가격표를 잠깐 봤는데, 뭐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고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격선은 대충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송풍구 쪽에도,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이 색상 변하는구나. 요렇게, 다양한 색상이 자동으로 천천히 변합니다. 파란색, 뭐 연두색, 빨간색, 요런 식으로 변합니다. 요런 것들이 참 이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요 보이는 요 디스플레이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버튼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지금 요 밑에 요 비상등, 중앙에 비상등 스위치랑 요것도 일반 물리 버튼이 아니고요. 그냥 요렇게 이게 판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는데 요렇게 이제 누르고 빼고, 요 볼륨 버튼도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내리고 하는데, 조금 타 차량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감지하는 게 빨리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이런 게. 이런 볼륨 조절하는 버튼은요, 그냥 원형 다이얼식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게 훨씬 더 조작하기에 편합니다. 운전 중에 조작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 에어컨 공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온도를 낮추고 높이고 요 버튼이 있는데요.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바람 나오는 방향은 요건 줄 알았더니 안 되죠. 한번 누르니까 나오네요. 근데 뜨는 게 조금 늦네요. 근데 여기서 몇 번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지금 온도 조절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지금 각 방향이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위로 가는 거 요거는 빼고, 요거는 이제 비 오는 날이나 습기 차는 날 누르면 되고요. 바람 세기가 크니까 바람 세기 조절을 하고. 자, 보통 여기 얼굴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 그리고 발 밑으로 나오는 방향, 보통 요렇게 두 군데로 나오게 해놓는 게 평상시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 바람이나 히트 바람이요, 얼굴 쪽으로 직접 장시간 이렇게 바람을 맞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여름에 이제 차를 막 탔을 때는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차량 내에 온도가 이제 내려갔다 싶으면 여기 얼굴 쪽으로 나오는 바람은 이렇게 끕니다. 끄고 발 밑으로만 나오게. 그래서 이 에어컨 바람이나 히트 바람을 직접 얼굴 쪽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이 발이 놓여지는 밑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이렇게 송풍 방향을 대부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싱크 버튼, 왼쪽 오른쪽 온도 같이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싱크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이 바람 세기라든지 온도 가 이제 똑같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뭐 미디어 쪽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제 이 홈 버튼을 눌러주면은, 요거는 지금 내비게이션이고, 또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다른 폰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자, 안드로이드 오토를 키려면은 또 한참 봐야 돼요. 어디에 있나.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여기 맨 위에 있는데,
예, 저 위에를 눌러주니까 이제 여기 예, 안드로이드 오토 어, 카카오 내비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차량을 구매하고 어, 이런 디스플레이 어, 메뉴 버튼들을 이리저리 싹 다 눌러보면서 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 또 적응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차를 타게 되면 어, 막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나 어디를 눌러야 되나 어,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어,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어, 뭐 저기 미디어에 관련된 버튼이라든지 온도 조절에 관련된 버튼들이 나와 있을 때는 어, 처음 차를 타더라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빨리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어, 터치식으로 어, 다 눌러야 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 처음 차를 탔을 때 좀 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참 이 그 BMW 차량을 탔을 때는 어, 그 특유의 어, 핸들링, 코너링 그리고 어, 뭐 중속이나 고속에서 이렇게 급차로 변경 어, 차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이 벤츠 차량은 세단이 됐든 SUV가 됐든 어, 이렇게 갈 때 주행 질감이 참 좋아요. 어, 이 직진하는 주행 질감이 예,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 승차감도 조금 BMW보다는 BMW의 그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들에 비해서는 이 밑에 어, 좀 안 좋은 노면에서도 이 받아주는 그 충격이 어, 걸러주는 능력이 어, 이상하게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어, 실제 소재는 어, BMW 차량들의 어떤 하체 세팅을 보면 어, 사용하는 알루미늄의 빈도라든지 어, 좀 더 치밀하고 어, 좀 그 알루미늄 비롯해서 좀 더 좋은 소재들을 쓰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벤츠보다 BM이 나은 것 같은데 소재 부분에서 조금 더 어, 저렴한 소재들 그리고 뭐 알루미늄 빈도가 좀 적고 그런 게 있어도 이상하게 이 벤츠를 타면 이 주행 질감이 승차감도 부드럽고 주행 질감이 참 좋아요 이게 어. 이거는 또 어, 벤츠만의 어떤 그 고유한 어,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런 뭐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요런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항상 보면 어떤 뭐 2년 3년 주기로 어떤 그 신형 모델이 나온다거나 페리가 된다거나 할 때 항상 조금 어떤 그 기술들이 어, 벤츠에서 항상 어, 먼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차량에 어떤 기술이나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이 벤츠라는 회사가 항상 어, 맨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좀 선도하는 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이게 중국 자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어, 뭐 짱츠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차들에서도 어, 다양한 어떤 그 결함들이 나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이 벤츠 차량의 품질에 대해서 어, 저도 조금 이렇게 우려를 하고 좀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뭐 말들도 하고 영상도 남기고 했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을 이렇게 타보면 그래도 이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결함들을 제외하고 이 벤츠 특유의 어 이런 특성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도 BMW의 X3나 X4 차량들을 어 여러 대를 이제 이렇게 타봤는데 어저께 밤에도 제가 이제 X4 차량을 타고 가면서 어 잠깐 짧게 제가 쇼 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몇 개를 남겼었는데 예, 빠릿빠릿하고 막 그런 그런 거는 참 좋은데 이 안 좋은 노면에서 조금 이렇게 예, 부드럽게 이렇게 걸러주는 거랑 이 직진을 쭉 할 때
특히 이제 70~80km 이상 속도에서 이렇게 항속을 할때 이런 느낌들은 이상하게 BMW보다 벤츠가 좀 더 이렇게 편하고 조금 더 주행 질감에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만약에 제가 여력이 돼서 지금 이 뭐 높은 급의 차량은 아니래도 이 GLC 모델이나 X3나 X4 이런 모델들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BMW를 살지 벤츠를 살지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벤츠가 뭐 한 6,700만 원 정도 비싸다 하더라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약간 그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이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그 진출입로를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고 할 때 이 급하게 이렇게 이제 핸들 코너링을 할 때는 이 좌우 약간의 롤링은 벤츠 차량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BMW 차량들에 비해서 세단이 됐던 SUV가 됐던 롤링은 살짝 더 벤츠 차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나 기아차 차량들처럼 이 막 코너링이 불안할 정도로 막 속도를 이렇게 아주 낮춰서 이렇게 돌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이 벤츠도 핸들링이나 코너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BMW랑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진짜 막 이게 펀 드라이빙을 즐기고 좀 이렇게 그 과격한 운전을 하면서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메르세데스 미앱을 활성화해야 해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영상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 뭐 MBUX인가요? 지가 자동으로 지금 실행이 돼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네가 금방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핸들링, 코너링 그리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좀 운전할 수 있는 거를 즐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를 많이 선호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행할 때 편하고 이렇게 뭐 장거리 주행이 많고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그리고 특히 또 이 삼각별 그 삼각별이 주는 어떤 그 특별함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은 벤츠 차량을 많이 이제 구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핸들링이나 코너링에서는요 거의 뭐 BMW 비슷하게 벤츠 차량도 많이 그런 어떤 운동 성능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BMW냐 벤츠냐 구입을 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차량이 GLC 220D 쿠페형이 아니라 일반형 모델인데 진짜 디젤 엔진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실내로. 예, 같은 디젤 차량이어도 BMW보다 살짝 더 조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탔던 그 BMW X4 차량도 디젤이었거든요. 20D 차량이었는데 그 차보다도 지금 이런 어떤 직진할 때 주행 질감 그리고 정숙성에서는 이 벤츠 GLC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차를 타면서 뭐 저도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잠들기 전에 어떤 그 차량들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알려진 채널들에 가서 많이 보는데 이게 뭐 큰 채널이든 작은 채널이든 이런 차량에 관련된 어떤 그 주행 리뷰를 하는 거는요 이 차에서 자기가 실제 차를 탔을 때 받는 느낌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몸에서 느끼는 거란 말이죠. 오감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는 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 그 느낌을 말로 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부분들만 참조를 할 뿐이지 실제 그 차량의 어떤 주행 질감이나 운동 성능이나 승차감이나 뭐 정숙성이나 그런 거는요 실제 본인들이 차를 타봐야 거의 70, 80% 이상 실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 참조만 할 뿐이지 이런 그 리뷰하는 리뷰어들의 말은 그냥 참조만 할 뿐이지 그 말만 듣고 그 차량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100%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본인들이 타보고 오감을 통해서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이제 이 노면이 그 좀 이렇게 뭐 깊게 패여 있다거나 뾰족하게 이렇게 그 단차가 있는 그런 노면을 지나갈 때는 살짝 차에서 하체 소리도 나면서 조금 더 충격이 조금 세게 들어오기는 하네요. 아주 안 좋은 노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판판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노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진짜 노면이 그냥 이 막 단차가 심하게 푹 꺼져 있다거나 막 울퉁불퉁 아주 이렇게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하체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조금 더 충격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도 밤에 이제 그 리뷰를 봤는데 그 어떤 리뷰어 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GLC 그 220D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하시면서 실내도 전반적으로 이쁘고 또 화려해 보이고 이제 겉 외관은 이제 거의 뭐 변한 게 없지만 실내는 많이 이제 좀 이쁘게 변했고 주행 질감도 좋고 승차감도 괜찮은데 좀 완벽하지는 않다. 조금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갈 때는 그럴 때도 이렇게 그 에어소스가 달린 그런 뭐 벤츠 S클래스를 비롯해서 에어소스가 달린 차량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도 조금 노면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실내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찌그득찌그득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요. 지금 요 대시보드 쪽하고 하체에서 조금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BMW에서는 이런 실내에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노면을 가더라도 살짝 이렇게 찌그득찌그득 하는 소리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이 차량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그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다듬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 차량을 이 참 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다양한 차종을 타면서 이렇게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이나 운동 성능이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특정 차량을 홍보하기 위한, 빨아주는 그런 어떤 영상이 아니라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실제 나중에 그 차량을 타봤을 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그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그 노사장님이 어떤 차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 제가 나중에 그 차량들을 타보면, 또그 노사장님이 리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차를 타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 70, 80% 이상이 비슷해요. 그 차량에 대해서 받은 느낌들이. 예, 그런 걸 보면, 아, 이 차를 느끼는 거는, 어떤 뭐 차량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운동 성능을 중시하느냐, 승차감을 중시하느냐, 어떤 뭐, 벤츠의 뭐 삼각별, 그런 어떤 차량의 그 네임 밸류를 중시하느냐, 그 차를 구입할 때그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 틀리지만, 어떤 차량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을 느끼는 거는 거의 비슷하구나, 대동소이하구나,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 밖에 외관, 예, 외관 사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짧게 짧게 이렇게 첨부를 해서 제가 이제 올리겠지만, 이 차량의 그뭐 외관이라든지 실내 이런 디자인 모습 이런 것들은 다 각종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이미 다 보셨고, 또 실제 구매하려는 분들은 뭐 매장에 가서도 다 구경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를 타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받는 느낌들을 지금 하나씩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뒷자리 공간은 한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지금 예, 앞열 1열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의 예, 그 앞뒤 넓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B필러, 예, B필러에서 조금 더 뒤로 간 뒤로 이제 등받이가 누운 상태로 이렇게 1열을 해놨어요. 제 옆에 만약에 누가 탄다 그러면은 편하게 탈수 있는 정도의 시트 위치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정도 부분이 뒷자리 앞열과 뒷열 그 무릎 닿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실제 앉았을 때한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넓지는 않아요. 뒷자리 부분은 이 GLC 차량이나 X3 차량이나 X4 차량 같은 경우에 뒷열에 보통 그냥 여성분들이나 키가 크지 않은 여성분들이나 뭐 아기들 예,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예, 탈수 있을 정도의 그냥 공간이에요. 아주 넓지는 않아요. 지금 쿠페형이 아닌 모델 같은 경우에 요 뒤에를 봤을 때 이제 그뒷 유리창 예, 넓이가 이 정도 되고요. 쿠페형은 아무래도 좀더 유리창 면적이 작게 보일 겁니다. 여기 이렇게 룸미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를 볼때 쿠페형은 조금 더 뒤에 보이는 면적이 작을 겁니다. 자, 제가 뭐 차량을 이렇게 막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간간이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차량을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제가, 이런 영상을 남겨야 되겠다 싶은 차량들만 이렇게 영상을 남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제가 요 오른손에 폰을 들고 이렇게 보통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 불안정할 수 있고,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은 여기 차에도 보통 막,
그 일반 핸드폰이 아니라 카메라 뭐 두 대, 세 대 이렇게 각도별로 다 다르게 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냥 얇은 직선으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또 여기, 여기, 요 앞에,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문 쪽에 여기는 은은하게 이렇게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문 옆에 여기 그 창문 스위치 있는 부분, 요쪽도 들어오고요. 근데 세단에 뭐 E클래스나 C클래스처럼 E클래스처럼 예전 그 모델처럼 이렇게 요 윗부분도 일자로 쭉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뻐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여기 위에요, 위에 요렇게 쫙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오고 저기 여기 도어 쪽도 윗부분에 앰비언트가 쭉 나오면요, 야간에 운전을 할 때 그 요 밖에 있는 사이드 미러 쪽에 이제 거울에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좌우 후방 시야를 보는 데 있어서 사이드 미러에서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가지고 조금 불편한 그런 차량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런 도어 부분이나 대시보드 쪽에 이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기 밖에 보이는 사이드 미러 쪽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자, 차량 정체가 좀 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제 뭐 극가속 같은 거 했을 때 이 벤츠 GLC 22D 차량에 이 기능을 등록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먼저 메르세데스 미앱을 활성화해야 해요. 예, 요거는 어디 설정에 들어가서 꺼놔야 될 것 같아요. MBUX 요거는 갑자기 얘가 중간에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이 그 220D 차량의 어떤 급가속 할 때 엔진 소리라든지 그 가속 빠르기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느껴보고 싶은데 차량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제가 앞차와의 텀이 생기면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엔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지금 이 핸들링 그리고 이제 차로 변경할 때 얼마나 편한지, 좌우 롤링은 어떤지 이런 거를 제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와리가리 왔다 갔다 한번 해봤고요. 짧은 구간에서 제가 극가속을 해봤는데 좀 순발력이나 그러니까 순발력 같은 경우 극가속을 했을 때 차가 실제 밀고 나가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거는 확실히 BMW가 더 빠른 것 같아요. X3나 X4나 BMW가 순발력은 더 빠른 것 같고요. 극가속을 했을 때 그 엔진 음색도
엔진 음색도 좀 더 BMW 엔진이 같은 디젤 엔진이라 그래도 BMW 엔진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 더 귀에는 좀 더 명료하고 좋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이제 스탑 엔진 소 디젤 엔진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 스탑 앵구가 됐을 때는 이제 조용하거든요. 지금 에어컨 켜는 에어컨 바람 소리 이외에는 조용한데 엔진이 걸려 있을 때는 소리가 살짝은 들어옵니다. 엔진 소리가 들어오는데 뭐 따따따따따까지는 아니고요. 엔진이 켜져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소리는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엔진 음색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출력이 모자라서 좀 이렇게 약간 좀 그 쥐어짜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어떤 엔진 소리 같아요. 교과서 그랬을 때. 예, 엔진 소리는 확실히 BMW 엔진 소리가 더 좋습니다, 듣기에. 그리고 BMW는 어저께 제가 그 급가속을 해봤을 때 엑스포 차량 같은 경우에 치고 나가는 것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순발력도 빨랐고요. 엔진 음색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좀 이렇게 막 힘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 음색이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짧은 구간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급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핸들을, 와리가리를 해봤을 때, BMW가 확실히 빨라요. 그러니까 BMW는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 아주 이렇게 칼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롤링도 좀 적으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빠르다게 이렇게 핸들을 제가 돌렸을 때 차가 실제 이 바퀴가 돌아가는 조향을 하는 게 빠른데 얘는 살짝 느리긴 해요. 제가 핸들을 돌린 것보다 살짝 살짝 틈이 있으면서 차량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이 이제 벤츠 차량을 타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이 주행 그 성향에 따라 맞춰진 그런 핸들링 같아요. BMW처럼 아주 빠르다진 않습니다. 이 핸들 조향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돌렸을 때랑 실제 차량이 이렇게 조향이 이 되는 그게 한 박자 약간 한 반 템포 정도 느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의 운전 성향에는 저는 BMW가 맞아요. 네, 원래부터 저는 BMW 그런 핸들링들을 좋아하고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저한테는 이 어떤 이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는 BMW가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체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션 느낌도 좀 약간 헐거운 느낌? 예. BMW가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진 느낌.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노면을 갈 때, 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 계속 쭉 이렇게 직진, 항속을 할 때 닿는 느낌은 좀 더 부드럽고, 좀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예, 빠릿빠릿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좀 밑에 하체에서 좀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들은 BMW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핸들링이나 차로 변경이나 이런 게 급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행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긴 하실 거예요. 벤츠 차량이 동급의 그 BMW X3나 X4에 비해서. 근데 조금 이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갈 때 이 대시보드 쪽에서나 밑에 하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잡소리가 나는 거, 이런 부분은 저는 BMW X3나 X4에서는 거의 못 느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네, 동급 차량에서 BMW냐 벤츠냐 양쪽을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유턴. 자, 언덕길에서 가속 한번 해볼게요. 근데 급차로 변경을 한다거나 좌우로 이렇게 와리가리를 했을 때 롤링도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이 롤링이 전혀 없어도 안 되거든요, 차량이라는 게. 운전자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그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상태를 보고도 운전자가 속도를 더 붙여야 될 건지 낮춰야 될 건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 차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도의 롤링은 있다. 그래도 그게 심하진 않다. 자, 이 차는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방금 여기 지금 내리막길인데, 여기서 이제 정차를 할 때, 정지를 할 때 살짝 이렇게 울컥하기는 하는데 그 패드, 브레이크 패드 쪽에서 뭐 이렇게 끽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소리는 나진 않습니다. 근데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소리가 많이 나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리가 다 나더라고요. 정지할 때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우회전할 때 이제 횡단보도 신호 바뀌었고, 정지한 다음에 이제 행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우회전을 해야 되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일시 단 0.5초라도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전후좌우 살피고 오토바이나 킥보드나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할 때 항상 이 우회전하는 모퉁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거 습관을 들이세요. 예,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모든 게 다 습관이에요. 자,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감속을 해서 정지할 때까지 이 브레이킹은요, 어떻게 말하면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감속이 되는 거고, 이제 제동 거리를 봤을 때는 BMW 차량이 조금 더 감속은 빠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뭐 밀리는 정도는 아닌데 이 특성이 있어요. 원래 BMW보다도 원래 벤츠 차량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브레이킹을 할 때 그러니까 악셀을 눌러서 출발할 때랑 브레이킹을 해서 설 때까지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급하게 되지는 않고. 근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가고 설 때도 팍 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이 벤츠 차량만의 어떤 그런 이 악셀링과 브레이킹의 그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언덕길에서 이렇게 악셀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엔진 소리는 조금 더 BMW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벤츠 GLC 차량이 X3나 X4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크고 큰데 뭔가 모르게 약간 좀 힘이 딸리는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엔진 음색이에요. BMW는 이렇게 막 힘이 딸려서 쥐어짜는 그런 느낌의 소리는 아니거든요. 힘이 남아도는 그런 소리인데,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이 헤드레스트. 이 모양이 이렇게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00m,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뭐 정지해 있을 때나 주행 중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옆에 탄 사람이 이 차가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그 느껴지는 뭐 진동이나 소음이나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잡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스탑앤고 켜져서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뭐 떨림이나 이 시트에서 막 진동이 올라오거나 엔진 소리가 따따따따 들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원래 이 벤츠의 디젤 차량들이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정숙해요. 벤츠 S클래스 350D나 뭐 400D나 그런 차량들도 타보면은 진짜 뭐 디젤인지 가솔린 엔진인지 모를 정도로 실내에서 되게 정숙함을 보여주거든요.
예, 설 때 이게 저기 예, 마지막까지 딱 설 때 이게 브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좋네요. 아 이거 진짜 설 때마다 브레이크에서 끽끽 이렇게 소리 나면 진짜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 외부 소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음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밖에 차량들도 많고 한 번씩 옆에 이렇게 막 오토바이도 막 지나가고 하는데 소리가 크게 안 들립니다. 이게 현대차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타도 밖에 소리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풍절음도 많이 들리고 밖에 외부 소음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 뭐 아무리 이중접합 유리를 썼네 어쨌네 하더라도 현대나 기아차 같은 거를 타보면 그랜저나 제네시스급을 가더라도 외부 소음이 꽤 들어오는 편인데 이 정숙성만큼은 진짜 벤츠나 BMW 차량들이 옛날부터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밖에 소리가 거의 안 들어와요.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 지금 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이 창문을 닫으면 자, 이렇습니다. 아예 안 들리죠? 저기 지금 저 반대 차로에서 차량들이 꽤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근데 이 유리를 내렸을 때랑 올렸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조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차량을 타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한 연비가 11.5km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시내 주행, 뭐 고속 주행 다 이렇게 합쳐진 이제 주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복합 연비가 되는 건데 11.5km면은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km, 8km 정도 나올 거예요. 동급 그 2000cc 배기량에서는. 그래서 이 차량도 아마 지금 고속도로에서 한 100에서 120 정도 이렇게 항속 운행을 했을 때는 거의 한 최소한 18km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젤 엔진이라도 상당히 조용하기 때문에 굳이 가솔린 갈 필요 없고 이 디젤 차량을 선택하는 게 연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한 2-300 정도 비싸더라고요. 벤츠도 그렇고 BM도 그렇고 한 250에서 300 정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이제 소유를 좀 오래 하고 장거리 주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젤 차량이 연비도 좋고 또 이 순간 가속 같은 갈 때 이 쏟아지는 토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일반 가솔린 차량이 예를 들어서 토크가 뭐 23, 25다 했을 때 이 같은 동급 배기량의 엔진이라도 디젤 차량이 보통 뭐 한 37, 8에서 40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한 15에서 18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토크가 더 나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때 그 힘이 토크가 훨씬 세요. 디젤 차량이. 그래서 이런 그 토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주행거리 상관없이 또 이렇게 디젤 차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연간 주행거리가 거의 출퇴근만 하고 주말에만 한 번씩 쓰고 연간 주행거리가 뭐 한 만 킬로에서 만 오천 킬로 미만이다 했을 때는 그냥 가솔린 차량이 나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만 오천에서 이만 킬로를 넘어간다 했을 때 뭐 진짜 뭐 1년에 막 3만 킬로 4만 킬로를 뛴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벤츠가 됐든 BMW가 됐든 요 디젤 차량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연비적인 측면에서. 자, 요 위에 썬루프.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래 가지고 야, 이 앞에서 뒤에까지 엄청 기네. 이 썬루프 열면은 자,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뒤로 한참을 갑니다. 자, 중간에 여기 이제 바가 있고 네, 앞과 뒤 이렇게 나눠진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바로 내리쬐지 않는 시간대 날씨에 이렇게 이 썬루프 요 유리 창은 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이 덮개만 이렇게 열어놔도 이 위에 날씨가 좋은 날 이렇게 하늘도 볼 수 있고 주변 일의 풍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게 좀 이 전복이 됐을 때 안전도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주행할 때 그 개방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자, 썬루프를 열었을 때 이 앞자리 운전자나 조수석 승객보다는 그 뒷자리에 탄 승객이 오히려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개방감을 만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앞에서 보는 시야는.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 벤츠 페리덴 GLC 220D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 그리고 동급의 SUV BMW의 X3나 X4와 뭐 엔진 음색이라든지 토크감이라든지 또 이 좌우 핸들링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또 승차감 그리고 이 실내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 조금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제가 이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급의 차량을 구매를 할 때 이 그 준중형 SUV를 선택을 할 때 벤츠 GLC냐 아니면 BMW의 X3, X4냐 이렇게 결정을 하실 때 1차적인 거는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저나 다른 유튜버 분들의 어떤 리뷰 같은 거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매장에 가서
시승차를 최소한 1시간 정도 이상 저속, 중속, 고속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승차감이나 핸들링이나 뭐 정숙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지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벤츠 GLC가 좋다, BMW X3, X4가 좋다, 어느 게 일방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 그리고 또 자기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차 성능보다도 그냥 실내외 그러니까 디자인에 우선을 두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여기 지금도 강남이지만 이 강남에 사는 이 팔자존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BMW보다 벤츠를 삽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차량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 여성적인 여성스러운 디자인, 또 약간 우아한 디자인, 그런 것 때문에 세단이 됐던 SUV가 됐던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벤츠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디자인보다는 어떤 그 차량의 이 운동 성능, 그리고 뭐 주행 질감, 승차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1시간 이상 다양한 환경에서 직접 시승을 해보셔야지만 양사의 차량들을 어떤 차를 선택을 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좀 얌전하게 운전하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이 벤츠 차가 성향에 맞을 거고요. 조금 더 운동 성능적인 측면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좀 경쾌하고 그런 그 주행 성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BMW 차량을 선택을 많이 할 겁니다. 저보고 만약에 제가 돈이 있어서 이 급의 차량을 산다. 너는 GLC를 살래? BMW X3나 X4를 살래? 그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떤 이런 뭐 부드러운 주행 질감보다 오히려 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핸들링, 코너링 그런 운동 성능을 좀 더 저는 항상 중시하는 성향이라서 저는 X3나 X4를 살 것 같아요. BMW를. 그 중에서도 저는 디자인 측면에서 제가 눈에 이뻐 보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뒤에 쿠페형으로 빠진 이쁘게 잘 빠진 저는 그냥 X4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SUV에서는 X4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에는 3시리즈나 4시리즈를 선호를 하고요. 자,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 벤츠 GLC 220D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두 달 정도 이제 여름철을 지나면서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오고 또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들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한 며칠 전부터 날씨도 좀 선선해졌고 물론 지금도 이제 한낮에는 조금 이렇게 그 햇볕이 좀 강하게 내리쬐질 때는 조금 이렇게 더운 면은 있는데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넘어가면 상당히 한두 달 전보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철로 접어들었고, 또이 좋은 또 가을철에 또한 두세 달 정도 지나게 되면, 또 11월 달 이제 한 중반이나 넘어가게 되면, 또 이제 올해의 겨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고, 또 아무리 추워도 시간이 지나면 겨울은 또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예. 이렇게 변화하는 사계절처럼, 예, 우리네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아무리 힘들지만, 예, 그 어려움을 인내해가면서, 예, 극복해서 살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편하고 좋은 행복한 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여튼 하루하루 저처럼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밖에서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그돈몇 푼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냥 한돈 10만 원 안짝 벌어요. 뭐 2, 30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매일 길바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힘내시고, 버티면서 살아가 봅시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죠. 자,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비스 영상. 자, 벤츠 GLC 220D 극가속입니다. 자, 가속에서 감속까지 보여드렸습니다.